경들은 모두 들을지어다. 예.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듯이 전하의 주인은 수제국의 황제인 짐 하나뿐이노라. 그런데 요동의 작은 무리인 고구려 왕 고원이 감히 천손의 후손임을 주장하며 오랫동안 우리 제국과 짐을 능멸하여 왔노라. 이제 짐은 하늘을 대신해 저 오만무도한 고구려를 정벌하고자 한다. 짐은 그동안 여러 번 고구려 왕 고원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었다. 그런데 천하의 모든 열국과 번국들이 조공을 바칠 때 고구려만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 지난날 부왕께서도 고구려를 정벌하려고 하셨으나 백성들의 고단함을 가엾게 여겨 그 뜻을 펼치지 못하셨다. 그러나 짐은 이제 더 이상 저들을 방관할 수 없어 오늘 이렇게 분사를 일으킨 것이다. 황위에 오른 지 8년 동안 짐은 오로지 고구려를 치기 위해 국가의 모든 힘을 다 쏟아부었고 이제 마침내 그 준비가 끝이 났다. 짐은 그동안 갈고 닦고 온 우리의 힘을 저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짐은 오늘 선포하노라. 고구려와 더 이상 이 땅 위에 존재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 이름을 역사에서 영원히 지우게 할 것이다. 경들은 삼가 이러한 짐의 뜻을 받들지어다. 황제 폐하께서 고구려 정벌을 선포하셨습니다. 대소 신료들은 삼가 황명을 받자오시오. 삼가 황명을 공경하느냐. 자, 이제부터 우문술 장군은 원정군에 대해 편제를 발표하라. 예, 대야. 제장들과 신료들은 삼가 들으시오. 이제부터 폐하의 영을 삼가의 몸이 대신 전하겠소이다. 짐은 고구려의 원정군을 모두 좌 12군, 우 12군, 도합 24군으로 편제할 것이니라. 그 편제를 다시 육로군과 수로군으로 나눌 것이며 공이 그 목표는 평양성이 될 것이다. 좌 12군 중 제1군의 총관은 역대 많은 전장에서 그 용맹을 가장 잘 드러낸 우둔이 대장군 맥철장으로 삼을 것이며 제2군은 좌익이 대장군 우문슬, 제3군은 수군으로서 우익이 대장군 내호하로, 제4군은 좌둔이 대장군 토만소로, 제5군 6군은 좌우이 대장군 겸 경부상서 단문진으로, 제7군은 좌효이 대장군 형원왕으로, 제8군은 신세웅으로, 제9군은 왕인공으로, 제10군은 수군으로서 주법상으로, 제11군은 설세웅으로, 제12군은 우중문으로 그 군의 총관과 수장을 각각 삼을 것이니라. 계속하라. 예, 대야. 계속 호명하겠소이다. 우군의 제1군은 바다를 맡은 수군으로서 위현으로 삼을 것이며 최용성을 그 수장으로, 이경을 그 수장으로, 번자결 사상으로, 양의신으로, 조제 어군함을 그 총관을 장군으로 삼을 것이다. 경들은 새겨들을 것이다. 예! 수로군은 모두 동네로 향하여 대총관인 내와 함께 전략을 수기할 것이며 육군은 짐의 지휘와 영을 직접 받게 될 것이다. 알겠는가? 예, 대하. 이제부터 각자 소속된 장수들이 요하를 건넌 이후 진격할 방향을 말해줄 것이다. 얘기했듯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적도 평양이다. 그러나 그것까지 이르는 길이 멀고 험하고 여러 갈래이니 경들은
각자 주어진 임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예, 대하! 먼저 좌군의 제1군은 누방도로 갈 것이다. 제2군은 장잠도로, 제3군은 명예도로, 제4군은 개마도로, 제5군은 건안도로, 제6군은 남서도, 제7군은 요동도로, 제8군은 현도도로, 제9군은 부여도, 제10군은 조선도로, 제11군은 옥저도로, 제12군은 낙랑도로 향할 것이니라. 좌군은 각자의 소임을 알겠는가? 예, 대하! 다음은 우군의 진격 방향을 명할 것이다. 우군 중 제1군은 수군으로 동네에서 점선도로 향하라. 제2군은 역시 수군으로 함자도로 가거라. 제3군은 역시 수군으로 혼미도로, 제4군 역시 수군으로 임둔도로, 제5군은 육군으로 후성도로, 제6군은 제해도로, 제7군은 답돈도로, 제8군은 숙신도, 제9군은 갈석도, 제10군은 동의도, 제11군은 대방도, 제12군은 양평도가 될 것이니. 자, 이제 병들의 소임과 목적지를 다 말해주었다. 모두들 가슴에 새겼는가? 예, 대하! 좋다. 이번 전쟁에는 황실과 귀족 또한 예외일 수 없다. 짐의 이종사촌인 이연과 그의 자식 이세민, 그리고 예부상서 양현과 전선으로 군량과 모든 보급품을 총괄하는 병참 지원을 맡을 것이다. 예, 폐하. 신 이연 폐하의 영을 받들겠나이다. 신 예부상서 양현감 영을 받겠사옵니다. 오냐. 특히 양현감, 네 아우들은 짐이 데려갈 것이다. 죽은 너의 아비와 마찬가지로 국가에 죽기로 충성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알겠느냐? 예, 폐하.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사옵니다. 모두들 다시 새길 것이다. 예, 폐하. 짐은 결코 두 번 다시 고구려로 가지 않을 것이다. 이번 한 번으로 모든 것을 끝낼 것이다. 명심하라. 단 한 번, 단 한 번이. 지금 즉시 전군의 출근 명령을 내라. 수로군은 동네로 가서 남은 소임을 마쳐 진격을 예비할 것이고, 육군은 즉시 고구려로 갈 것이다. 고구려! 고구려로 가는 것이다! 폐하, 후군을 제외한 모든 장수들이 다 모였사옵니다. 하명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 그렇구만. 여기 모인 제장들은 모두 들어라. 예, 폐하! 한나라 이후 이 요하를 건너 고구려를 친정한 황제는 일찍이 없었다. 이제 오늘 짐이 그 역사를 새로 쓸 것이야. 그에 앞서서 한 번 더 이룰 것이 있다. 다시 다짐을 드리는 것이다. 짐은 오랫동안 무수한 병서를 섭렵했고 또 전장터를 나갔었다. 아주 많은 전장터를. 나는 나름대로 그 묘소를 터득했다. 이제부터 지시한 그대로 따르라. 앞으로 진군하는 것도 짐의 영을 받을 것이고, 후퇴도 영을 받을 것이고, 머무는 것도 영을 받을 것이다. 즉 모든 전선을 짐이 다 통관한다는 뜻이다. 누구든 함부로 제 멋대로 움직이면 군율로 다스릴 것이다. 다들 알겠는가? 예, 폐하. 명심하라. 모든 건 짐이 명령한단 말이다. 예, 폐하. 이제 이 밤으로 요하를 건널 것이다. 그리고 날이 밝기 전에 요동성을 깰 것이다. 오문 장군, 적들의 움직임은 어떠한가? 예, 폐하. 요동성의 10만의 군사 중 요하 강변을 지키는 방어군은 말갈족을 포함해 2만이라고 하옵니다. 뭘? 2만? 고작 2만뿐이란 말이냐?
이놈들이 짐을 능멸해도 유분수지. 기껏 2만을 내보냈단 말이냐? 당장 이곳에 와 있는 우리 군사만 해도 50만이 넘는다. 이런 고얀 놈들, 2만이라니. 적의 숫자가 비록 2만이라곤 하나 골라 뽑은 정예군들일 것이옵니다. 충분히 대비를 하심이 옳은 줄 아옵니다. 병부시랑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게요? 절투를 앞두고 적을 높이는 말을 하다니. 병부시랑답지 않소이다. 황문시랑의 말씀이 옳소이다. 적은 별게 아니옵니다. 성 안에 주력 부대가 나온다 한들 폐하의 군대 앞에서 조적 지열이옵니다. 조적 지열이라? 그렇지. 세 발의 피가 나와 바짝지. 자, 그럼 누가 선봉을 설 것인가? 폐하, 신우정문이옵니다. 소장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아니옵니다. 소장 문설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소장 문설이 먼저 나가 적의 얘기를 꺾겠사옵니다. 아니옵니다. 신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다 주시오. 이 맥철장이를 두고 누가 감히 선봉을 운운한단 말이오. 폐하, 신하래 소장 말고 다른 선봉장이 있다는 말은 들어보질 못했사옵니다. 어찌 소장을 두시고 다른 장수를 선봉에 세우려 하시옵니까? 오, 맥장군이 아닌가? 그렇사옵니다, 폐하. 소장이 폐하를 도와 진나라를 멸망시킬 때부터 한 번도 선봉에 나서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고구려 땅을 제일 먼저 밟을 수 있는 영광을 소장에게 주시옵소서. 이보시게 맥장군, 늘 혼자만 선봉에 설 게 아니라 이번에 다른 사람에게 양보를 좀 하시게. 내게서 선봉을 빼앗으려면 고구려 그놈들과 싸우기 전에 내 이 철퇴 맛을 보게 될 것이오. 누가 먼저 나서겠소이까? 어머다! 감히 폐하 앞에서 이 무슨 경고망동이까? 놔두시오, 오문 장군. 황소 같은 저 맥장군을 감히 누가 당한단 말이오? 알았노니라. 선봉은 그대가 맡아라. 승은이 하여와가 싸웁니다, 폐하. 이번에도 공을 세워봐라. 그만한 영광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예, 폐하. 폐하, 공부장서 우문갭시옵니다. 폐하, 강을 건널 부교 제작이 모두 알려되었사옵니다. 그래, 부교. 드디어 부교가 다 완성이 됐단 말이냐? 그렇사옵니다, 폐하. 모두들 폐하의 영을 기다리고 있사옵니다. 오냐, 앞장서거라. 짐이 가볼 것이다. 가자! 보이는 저 불빛이 모두 고구려 놈들인가? 예, 폐하. 잠시 후면 까마귀 밥이 될 놈들이옵니다. 됐다. 부교가 마련됐으니 이제 강을 건널 것이다. 이것이 도대체 얼마나 기다려온 순간이었더냐. 진군의 소라를 벌고 북을 울려라! 예, 폐하! 지금 즉시 부교를 띄워라. 그리고 단숨에 이 요하를 건널 것이다. 가라! 진군하라! 폐하의 영이 떨어지셨다. 부교를 설치하라. 각군은 전투 태세에 돌입하라. 부교를 띄워라!
향쪽으로 닿고 있는 것 같사옵니다. 지금쯤 선봉군을 출발시켜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부견은 일종의 뗏목과 같은 것으로서 군사들이 밀고 나가 강 언덕으로 닿게 하는 것이옵니다.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사옵니다. 그렇구먼. 거의 닿은 것 같아. 맥장군 개 있는가? 예, 폐하! 영을 기다리고 있어옵니다. 부교의 끝이 고구려 쪽에 닿고 있는 것 같다. 공격 준비하라. 곧 신호가 올 것이다. 예, 폐하! 대통해라! 보아라! 저기 고구려 놈들이 보인다! 곧 놈들이 공격을 퍼부을 것이다! 방패 부대를 준비하라! 대장군, 놈들의 부교가 사정권에 들어왔사옵니다. 문장군과 아소친족장은 수비군을 지휘하라. 예, 예 대장군. 말걸의 전사들은 들어라. 수나라 도정놈들이 오고 있다. 한놈도 강을 건너게서는 안 된다. 다들 전투 준비하라. 수나라 앞으로. 대장대 앞으로. 오차는 발사 준비하라. 대장군께서는 성으로 가셔야지 않겠사옵니까? 저 전투이세. 뒤에서 지켜볼 것이야. 계속 자네가 지휘하게. 예, 대장군. 가! 고교가 가까이 왔다. 모두 침착하라. 쏴라! 포차를 날려라! 포차를 날려라! 아버님,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공격신호 한 번씩 올라갔습니다. 아니, 됩니다. 공격신호를 멈춰내라! 아니, 됩니다. 아니, 돼! 이미 늦었습니다. 맥장군, 그대도 보았는가? 불화살이 올랐어. 공격 신호가 말이야. 기피하! 가라! 반드시! 방어선을 넘어! 반드시! 기피하! 일말이옵니까? 선봉군은 나를 따르라! 맹차! 천사옹! 무엇을 하느냐? 앞장서라! 가자! 예, 장군! 모두 돌격하라! 자, 가자!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무경아지 땅에 술 닿지 않았어? 큰일 났습니다. 잘못해가지 잘못했습니다. 아니 이런 신장 같은 거리가 있나? 계산이 잘못되다니! 내 개구리 몰려오고 있다 이란! 아이고, 아이고 이걸 어쩌나 그래? 어쩔 수가 없사옵니다. 강원도까지는 설마 한 장밖에는 남지 않았사옵니다. 이대로 멈추었다가는 뒤에 밀려오는 대군에 다 빠져 죽고만 끝이옵니다, 장군. 예, 그렇사옵니다. 항명이옵니다. 계속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사옵니다. 그래, 그 길밖에 없다. 모두 물론 뛰어들어라. 공격하라. 공격하라.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고 묻지 않느냐? 폐하! 큰일 났사옵니다! 부귀의 거리가 계산이 잘못되었사옵니다! 그리하여 거리가 미처 한 장 정도가 모자라옵니다, 폐하! 뭐라? 모자라?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 이놈아! 폐하, 큰일이 아니옵니까? 당장 공격력을 거두시옵소서! 그게 무슨 말이오? 이미 대군이 밀려가고 있습니다, 대군이! 어쩌는 수 없사이다. 그까지 한 장 정도라면 넘을만 하오이다. 가라고 해라! 무조건 강을 건너라 그래! 무슨 일이 있어! 강을 건너라 그래! 강원도까지는 불과 한 장 거리밖에는 아니다! 강을 건너라! 모두 방패를 앞세고 강을 건너라! 강을 건너라! 모두 진구하라! 우리의 운명은 고구려와 늘 함께한다. 놈들은 상주 시켜서는 안 된다. 죽여라, 다 죽여라.